아프간인 300여 명이 오늘 진천 공무원 인재 개발원에 도착했습니다. 주민들은 한국어와 영어, 아랍어로 쓰여진 환영 현수막을 내걸고 맞아주었습니다. 정정순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가 오늘 자정 결정됩니다. 의원직을 잃게 된다면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최근 20대에서 40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장년층의 백신 접종률을 더욱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단속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불법 운전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권이 심각한데 단속도 느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한국 땅을 밟은 아프가니스탄인 특별 기여자 300여 명이 오늘 진천 공무원 인재 개발원에 도착했습니다. 주민들은 환영의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으로 맞이했고 정부도 지역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인 377명이 오늘 오전 궂은 날씨 속에 버스 13대에 나눠 타고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인천공항으로 2차 입국한 13명까지 포함하면 국내에 들어온 아프가니스탄 기여자들은 모두 390명입니다. 인천공항 도착 직후 실시한 PCR 검사 결과 36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보류 판정을 받은 17명은 입소 뒤 인재개발원에서 재검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들은 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2주간의 격리 생활을 한 뒤 그 이후에도 약 6주 동안 더 머물며 정착 교육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입소자 중 미성년자의 비율이 60%를 넘는 만큼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3인실과 4인실을 안배에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식단 역시 이들의 종교를 고려해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회 정착에 필요한 한국어, 문화, 법질서 등 사회 적응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립해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부에서 우려했던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들어서는 길목에 한국어와 영어, 아랍어로 쓰여진 환영 현수막을 내걸고 반겼습니다. 이시종 지사와 송기섭 진천군수, 조병욱 음성군수도 직접 나와 입소하는 버스 행렬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프간 조력자들이 우리 충북을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분들이 계신 동안에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나가도록 할 겁니다. 법무부는 이들의 임시생활 단계가 지나기 전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에게 취업에 제한이 없는 비자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일주일 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정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가를 항소 신청 기한이 오늘 마감됩니다. 정 의원은 항소했지만 열세를 주고 있는 회계 책임자가 아직까지 항소를 신청하지 않고 있어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정정순 의원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징역 2년이 과중하다며 유무죄를 다시 따져달라는 겁니다. 의원직 상실만은 어떻게든 피해보려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정 의원의 운명은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A씨의 손에 달렸습니다. A씨 역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의원 본인에 대한 처벌에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아도 의원직이 박탈됩니다. 검찰은 A씨가 구형량과 똑같이 선고받아 항소할 이유가 없다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A씨도 항소를 포기하면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고 이렇게 되면 정 의원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항소 기한은 조금 뒤인 오늘 밤 자정까지입니다. A씨가 정 의원을 고발한 당사자이자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공공연히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혀온 만큼 항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항소 포기가 현실화되면 정 의원은 당선 15개월 만에 21대 국회의원 중 첫 번째로 중도 낙마하게 됩니다. 벌금 300만 원 이상 선고받은 회계 책임자가 항소를 하지 않아 선출직이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도 전례를 찾기 힘듭니다. 그동안 많은 경우 대법원 판결 때까지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상당 기간 임기를 채울 수 있었던 전례에 비춰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네, 만약 정정순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된다면 내년 3월에 상당구에선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고 이는 석달 후에 있을 지방선거, 도지사 선거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선거 구도가 다시 짜여지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조용광 기자입니다. 정정순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끝내 항소를 포기하면 청주 상당구에서는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여야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무성한데요. 민주당 후보군에는 장선배, 김영근 전 도의장과 이현웅 서원대 석좌 교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도지사 출마설이 꾸준히 나오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차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흥덕으로 급선회했다가 낙선한 정우택 도당위원장의 상당 복귀설이 유력합니다. 정 위원장은 도지사 출마도 고민하다 최근 상당구 재선거 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를 먼지의 그 어떤 상징성을 이렇게 표시할 만한 그런 중량급 정치인이 출마를 한다면 그거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북의 여야 간판 정치인인 노영민, 정우택의 최종 선택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도 연동돼 있습니다. 도지사를 노리던 노 전 실장이 국회의원 재선거로 방향을 틀 경우 민주당은 3선 제안에 걸리는 이시종 지사를 이을 중량감 있는 인물을 다시 물색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이 빠진 도지사 후보직을 놓고 이종배 국회의원과 경대수 전 의원, 신용한 서원대 석좌 교수, 얼마 전 국민의힘에 입당한 오재세 전 의원 등이 각축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정정순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자정전 항소장을 제출하면 이 같은 시나리오는 모두 없던 게 됩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오늘 충북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9명 발생했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먼저 확진된 가족과 지인 등 가까운 사람들과의 접촉에 의한 감염 사례들입니다. 이 중 20대에서 40대의 확진자가 절반 이상이고 전국적으로도 해당 연령대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청장년층의 백신 접종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어제부터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청장년층의 백신 접종 예약률은 약 68%로 아직은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다음 달 말까지로 예측되는 만큼 신속한 백신 접종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전체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그 위중증 사례 중에 58%가 최근 4차 유행에 발생하였습니다. 위중증 환자 중에 미접종자가 412명으로 대부분이었고 특히 최근 20대에서 40대 연령군의 일평균 확진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에서 40대의 코로나19 일평균 환자 발생률이 7월 둘째 주 2.7명에서 7주 만에 4.4명까지 늘었고 지난주 발생한 확진자 비율은 전체의 56%, 6,800여 명으로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후순위였던 청장년층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 만큼 예방접종의 속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9월 18일까지 저희가 이제 지금 50대 미만 연령층에 대해서는 이제 인터넷으로다가 예약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저희 콜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북은 정부가 확보한 얀센 백신 중 1만 명 분량을 추가로 확보해 도내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한편 청주시는 최근 외국인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사흘간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30세 이상 외국인으로 얀센 백신이 접종되며 미등록 외국인도 단속 등의 불이익 없이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희망자는 외국인 등록증이나 여권을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 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던 충주시가 최근 확산세가 둔화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3단계로 환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이 4명까지 허용되고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충주 확진자 수는 지난 20일부터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 이용객이 늘면서 교통법규 위반이 잇따라 경찰이 단속을 강화했지만 위반 행위는 여전히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충북 북부권이 심각한데요. 이곳은 경찰의 단속 활동도 미온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안전모도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는 한 남성이 도로를 역주행합니다. 차량을 피해 인도로 올라타더니 버젓이 무단횡단까지 합니다. 전동 킥보드의 교통법규 위반 문제가 심각해지자 경찰이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6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두 달간 경찰이 적발한 단속 건수는 모두 천여 건. 안전모 미착용이 850여 건으로 80%가 넘었고 무면허 운전이 130여 건, 음주운전과 인도주행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단속도 아랑곳 않는 배짱 불법 운전이 도로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권이 심각한데 시, 군, 경찰서마다 단속 실적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단속 건수가 청주 소재 3개 경찰서가 876건인 반면 충주는 34건, 제천 53건, 단양은 고작 한 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딱히 뭐 제재하는 건 없으니까 단속하는 걸 못 봐가지고. 충북경찰은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통계청이 2020년 기준 출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인구 감소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의 출생 현황은 어땠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 출산율은 전국 평균의 0.84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충북은 0.98명으로 평균보다는 높았고 전국 시도 가운데서는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엄마의 평균 출산 연령도 조사가 됐는데요. 전국 평균은 33.1세입니다. 2010년 31.3세에서 해마다 조금씩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서울이 34세로 가장 높고 충북은 32.4세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는데 충북에서도 증평군은 31.1세로 전국 시, 군구 중에서 세 번째로 출산 연령이 낮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을 때까지의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이 2.3년인데요. 서울이 2.6년, 세종이 2.5년으로 높았고 충북은 2.2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시도 가운데 자녀를 3명 이상 낳는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이었고 서울은 5.4로 가장 낮았습니다. 충북은 10.3%로 셋째 아이 이상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전국 출생아 수는 지난해 27만여 명으로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3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충청북도도 여기서 예외는 아닌데요. 저출산 흐름을 막을 묘책은 정녕 없는 것인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시점입니다.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세종의사당 설치의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지난 24일 운영개선 소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시의 국회 분원 형태의 세종의사당을 두고 상임위 이전 규모를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만큼 전체 회의 통과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8월 기업 경기가 제조업은 상승하고 비제조업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기업 경기 조사에 따르면 8월 제조업 업황지수는 95로 전월보다 4포인트 올랐고 비제조업은 62로 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비제조업은 올 초부터 상승세를 이어오다 처음 하락한 것으로 코로나 4차 유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두 차례 예산이 삭감됐던 청주시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늘 공사비와 토지 보상비를 포함해 청주시가 제출한 관련 사업비 78억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총 구간 4.2km의 우암산 둘레길 사업은 3.1공원에서 우암산 생태터널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보행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제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